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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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년 10여 명의 선수들이 프로야구의 별을 꿈꾸며 구단에 입단합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그랬듯 올해는 11명의 신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신인 지명 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이제 너희는 프로다인데요. 그 말은 이제 아마추어가 아닌 직업으로서 프로야구 선수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첫걸음을 먼저 뗀 저희가 2021 신인 선수 11명의 얼굴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딱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선수들은 이제 프로야. 그러면 몸 관리해야 돼. 본인들 몸이 재산이야. 어? 아무리 야구 잘해도 아프면 운동하고 싶어도 못해. 야, 감내님 방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 너희는 이제 프로니까 안 다친 게 제일 중요하다. 그쵸, 안 다쳐야 돼요. 이제 잘하고 네. 못하고를 떠나서 안 다쳐야 된다. 안 다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해야 돼요. 아, 그치, 잘하긴 네. 해야지. 그치, 프로니까. 여기보다는 저기서 야구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 팀은 신인들 웬만하면 폼을 안 건드려. 어? 코치가 누구나 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오세요. 알겠습니까? 저는 혼지르는 게 아니야. 어? 니네들 야구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니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기량 향상에 뭐 도움을 많이 주세요. 좋지. 근데 우리 기술적으로 많이 안 가르쳐. 딱 기본적인 것만, 기본기만 많이 가르쳐니까 야구 잘하고 싶으면 기본기에 충실하라.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퍼스를 탄 거야. 환승을 한 거야. 아마추어에서 프로의 무대 마지막 퍼스야. 여기서 어? 중간에 하차하지 말고 정상까지 올라가고 스타가 되든 뭐가 되든 지금 여기 왔을 때 투심이 있을 거야. 아, 내가 프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투심을 가지고 항상 365일.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 시인들 오늘부터 훈련 참가하는데 인사한다고 하니까 인사하면 박수 좀 쳐주세요. 알겠죠? 예!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어떠셨는지 이때? 아, 나는 그냥 긴장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지. 너는 어땠어? 아, 뭐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형도 이제 좀 잘해주는 거 하는데 이제 좀 솔직히 무섭지. 이제 형들이 인상 쓰고 하는 거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풀어졌던 너무 좋지. 어. 가족 같은 분위기. 키움의 또 분위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 지금 너는 어땠어? 형들이 딱 만져했을 때 얼굴도 못 쳐다봤죠. 아, 그 정도였어? 네.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낯도 많이 가리고 말도 잘 못 하고 그래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었어. 아, 동훈이 처음 봤어. 선배님이라서 얼굴이 그냥 그치.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내가 선배님일 수 있지. 그치. 선배님도 잘 챙겨주셔서 잘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영구 결번. 키움 히어로즈 하면 박병호 선배님 이렇게 딱 떠오르듯이 저도 팀을 좀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좀 믿음직스럽게 하려고 하는 좀 자신 있게 하는 그런 거랑 이제 수비 쪽에서 좀 그래도 스텝이나 이런 거 좀 괜찮다 생각하고 타격에서는 내 파워 있는 유격수가 장점이었고 제일 앞서고 싶어요.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할 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믿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뭐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겠습니다. 주전 안방만인 돼서 구단에서 이제 사랑받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라도 소중하게 나가보는 게 목표입니다. 정말 치열해. 치고 싶어요. 예보가 잘하고 싶은 거요? 저 이미지 잘해요. 뭐 잘한다고? 뭐래요? 이미지
선수 잘한대. 아, 내가 얘 성격은 좋아, 좋아가지고 성격만 이기면 갑자기 포장해줘. 이미지야. 선배로서 같은 꿈을 꾸는 동료로서 신인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프지 말고 열심히 그리고 잘하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았는데요. 조금은 쑥스러워서 웃음도 나고 어떤 말을 적을지 고민도 하고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선배이고 싶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적었는데요. 과연 고향 히어로즈 선배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잘하면 돼. 도와주면 돼. 파이팅이죠. 느낌 제일 멋있는데? 왜냐면 제가 다쳤잖아요. 다시 새로운 시작이니까 다들 열심히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파이팅! 선배들의 마음이 가득 담긴 포스트잇이 신인 선수들에게 배달되었습니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과연 2021 시즌 막 프로에서 걸음마를 뗀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을까요? 저는 김성민 선배님이 써주신 이제부터 프로다, 프로답게 라는 말이 가장 저한테 와닿은 것 같은데요. 제가 행동한 것에 대해 책임을 갖고 행동을 많이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에 잘 와닿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트레이너 선생님이 말해주신 돼지는 체지방이 15%래요. 여러분은 그럼 뭔가요? 이게 가장 좀 와닿는다기보다는 제일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체지방. 예. 얘기를 한 번 또 해야겠죠. 그렇죠. 저희 지금 일본에 가신 우리 양상곤 팀장님, 일명 양승사자. 체지방이 작년에는 그래도 20%까지 봐줬는데 20%가 넘으면은 이제 뺑뺑이 뜁니다 이제. 체지방이 이제 내려올 때까지 인바디란 걸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 20%가 넘으면 30분간 롱런을 뛰어야 돼요. 근데 19.9까지는 통과. 근데 올해는 양승사자 19 아니에요? 그래서 19, 19 약간 많이 뭐가 딱 오셨는지 15%로 15%? 19, 19? 15야 15 15예요? 내년 시즌 때 최대 18%인데 15% 안으로 무조건 다 들어오게끔 하고 싶다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다 10%대라니까. 근데 이제 1군 가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넘으면 잡으러 오실 분입니다. 여기로 제일 최근에 쟀을 때 17% 넘어가지고 이제 크게 한 소리 들었어요. 성인입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이 있어요. 어린 게 아니라 젊은 거예요. 겸손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먼저 되면 좋겠네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대학생이 맨 처음에 될 때부터 이런 문구를 항상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한 번 더 겸손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문구가 되었는 것 같아서 제일 좋은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멋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할 필요 없이 잘하면 돼라는 말이 예전부터 코치님들이나 감독님들한테 들었던 거여가지고 이제 프로 왔으니까 항상 열심히는 패시브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항상 머리에 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후회 없이 운동하자 야구할 때 그냥 후회 없이 하고 싶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저도 이거 자 이제 시작이야. 꿈은 이루어진다.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해야 성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들 1군을 목표로 잘해봅시다. 프로 와서도 1군 올라가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네, 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일 긴 거 준우가 쓴 거 대충 읽어봤는데 아까 대충 그러니까 읽어봤는데
다치지 말고 하자는 의미가 커서 같이 생활 열심히 잘해보자 화이팅인데 아직 와서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아직 잘 와닿지 못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빨리빨리 친해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는 저 끝에 잘해 딱 깔끔하고 짧고 굵게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이렇게 다 선배님들께서 적어주신 거 봤는데 진짜 한글 한글 다 정성스럽게 저희들 생각해줘서 써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가슴에 와닿는 글들이 진짜 많았고 무엇보다 임병욱 선배님 사랑합니다. 다 신인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이제 저희 신인 이번 신인 선수들한테 써주신 말이기 때문에 정말 잘 새겨 듣고 먼저 프로에 와서 운동을 해보셨고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잘 새겨 듣고 머리에 꼭 넣어두어서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은 포인트에 뭐라고 했어요? 저는 밥 꼭 잘 챙겨서 먹으라고 부상 없이 1년만 잘해보자고 그랬었습니다. 전 다치지 말라고. 근데 해주고 싶은 말보다는 진짜 안 다쳐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하나를 하더라도 후회 없이 했으면 약간 던지고 나서 만약에 잘 던졌든 못 던졌든 속도 들어가면 아 이렇게 해볼 걸 더 이렇게 해볼 약간 이런 게 남아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날. 그래서 이런 거 없이 그냥 후회 없이 막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약간 하는 바람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즐기는 게 최고고. 저는 제일 근성 있는 선수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좋은 모습 많이 보여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의 주축도 주축인데 그냥 아 얘는 그냥 인성이 좋다, 막 사람이 좋다 그냥 이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아버지 호강 시켜드릴 수 있게 아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좀 기복이 없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든 야구나 외적인 부분에서도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한 어깨와 이제 견제 능력, 리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항상 저 생각해주시고 뒷바라지 많이 해주셔서 고생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1군 올라갈 테니까 많이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드래프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린 그때가 아마도 지금까지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프로 선수가 되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오늘 만났던 신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빛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선수,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더욱더 짙은 어둠이 필요한 법. 열정과 땀방울이라는 어둠이 결국 우리에게는 프로야구 선수라는 반짝이는 별로 결실을 맺어내겠죠. 오늘 만난 2021년 신인들과 그리고 고향 히어로즈 선수단은 언젠간 가장 높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